아, 멀리 왔다, 진짜. 멀리서 왔다. 병이 저기서 뽑아가지고 막는 게 차라리 빠르겠다, 씨.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다행히도 스웨덴 땅에는 요새가 별로 없나 본데? 요새가 별로 없어요. 먹긴 어렵지 않네. 스웨덴 잘 바르고 있다. 오호. 굿굿굿. 소나데 코프는 아주. 이건 뭐야, 발랑군. 아, 여기도 있나요? 발랑군. 20년대. 이거 같이 잡아먹고. 장군 하나 고용. 아, 후계자 왜안 떠? 이거 하나는 일로 와야겠네. 분권주의가 별로 안 세네요. 다행히도. 아까 저 우리 서거할 땐 엄청 셌었는데. 다행입니다. 오케이. 오늘 열심히 공성이나. 끝. 그 내가 이 차가 이번에 한번 알았던 게 예전에 해협 틀어막는 거 있죠? 배가 그냥 무조건 막히는 게 아니라 한쪽이라도 뚫려 있으면 건너갈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건너갔나 봐요. 저 여기 폴란드가. 예전에는 여기 막아놓으면 배로 못 지나갔잖아요. 근데 패치된 다음에는 해협 한쪽이 먹혀 있으면은 지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수비 10% 두 칸? 오케이. 오! 432! 나쁘지 않아. 예. 좋아. 좋아. 얘막 지나가죠, 지금. 얘막 지나가죠? 민족주의자. 아, 예, 비잔틴 플레이할 때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꿀 빨걸. 예전에 됐을 때 해야 되는데. 아, 비잔틴 안 해야겠어. 자, 외교관 다이. 무역 효율로 바꿔줄게요. 아, 돈이 비싸다. 종가 비용이 비싸네요. 아, 여기 먹었네요. 월나라가. 강경 개선. 잘했어, 그래. 먹어. 보호국이 먹으면 좋죠. 오케이. 보호국이 이렇게 보기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딱 먹는 거. 딱 먹는 게 좋아요. 아, 이걸 끄고 가자고요. 항상 우리들은 방법을 찾아내니까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 비잔틴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항상 그럴 것이다.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이거 시비테크. 폴란드 리콜. 목량 거절. 35. 스웨덴 거의 다 먹었는데. 그레이트 브리튼스 이벤트. 콜드스트 피리어드 오브 더 리들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 왔다는 건가? 4만 8천. 스웨덴 땅만 많이 먹어줘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번 판. 아, 근데 승만이 형이 맞아야 되는데, 서가 시작하기 되기 전에. 아, 이거, 씨. 근데 마침 또 협정이다. 이거 포인트 되려나 모르겠다, 서가 포인트. 안정도 마이너스 1이고. 실패할 수도 있겠어요. 아까 몽냥이 한다고 그랬나? 란상이 한다고 그랬나, 서가? 조심해야겠는데. 여기 뭐야? 햇센 위? 요거 마저 먹죠. 여기 걸리적거리네요. 클램 날쭈. 이왕 온 김에 먹고 갑시다. 잡고 내려오고. 폴란드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병력이네 잡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왜? 자, 전투 끝. 27%. 여기 다 왔고. 요거 잡고, 제공성. 반란, 그래도 잘 막았네요, 초반에. 요기 대기. 요기 대기, 요기 대기.
란상도 하나 남았구나.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속곡할 수 있나? 아, 석고화해도 괜찮겠네요. 석곡하면 되니까. 예. 석고화 시켜놓고, 석곡한 다음에, 아유타 딱 먹여주면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되겠네. 자, 흉작. 아이고, 안 돼. 프로덕션 마이너스. 오히려 잘 됐어. 석고하라 그래. 자, 28%. 합병 29.6. 매달 6포인트 맞춤 들어가고 있고요. 공성 됐고. 공성합시다. 공성합시다. 오케이. 웃으면 반동주의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디가 봐. 18투 컷. 됐고. 요거는, 예, 요거는 주고 폴란드한테. 됐네. 스웨덴 망했네. 스웨덴 망했어요. 명나라 사기 페널티요. 명나라 사기 페널티가 있나? 아, 뭐 천명 잃고 그런가요? 아니요, 서구하면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구한 거예요. 원래 서구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포인트가 그만큼 들어오는데 그 천명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이득도 있지만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없애주고, 서구하면 없어지거든요. 승만이 형 반동주의자 나왔나요? 지금? 한번 볼까? 난 이 반동주의자보다는 이 코어 걸린 것 좀 공격했으면 좋은데. 내가 코어에 가입할 수 있으면은 코어 가입하면 되는데. 귀족 반군. 반군은 뭐 있긴 하네. 분권주의자. 반동자들. 오스만의 반동자들. 서구와 반동자네. 300원이야. 매월 100원이에요? 지원해주면 지역 불안정 4가 올라가네요. 대박인데. 한 꾸준히 한 두세 달만 해주면은 나오긴 하겠다. 근데 300원 들어가. 너무 비싸. 좋긴 한데 비싸네. 네, 비쌀 것 같다고 제가 그랬죠. 공성합시다. 됐고 됐고. 자, 스웨덴 한번 협상을 해보자. 땅을 최대한 먹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땅을 최대한 먹고. 폴란드 하나 주고 싶어. 이거는 폴란드 주. 어? 뭐야? 왜 브란덴부르크? 아, 브란덴부르크 점령당했어. 왜? 브랜덴브루크도 쳤네. 아, 이 건방진 자식. 나 이거 플란테 먹은 줄 알았는데. 에헤이. 뭘 주나 그러면? 줄 게 없는데? 섬 하나 공성을 해야 주는데? 아, 브랜덴브루크가 좀 세졌네요. 위쪽에. 북부 유럽을 거의 먹었네요. 아, 진짜 브란덴 자식들 안 되겠어. 건방져. 나 이거 다 저기 폴란드가 먹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줘야지 좋아할까? 폴란드가. 코 돌려주다? 아, 줄 게 없어. 어떡하지? 아, 섬을 공성해야 되는데. 이거 못 건너가잖아. 배가 없어가지고. 운하가 안 뚫려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 요거 하나. 줄 수 있나? 아, 요거 하나 줄까? 밑에 쪽. 아, 여기 먹고 요 섬을 줍시다. 요 섬을 실랜드 여기를 줄게요. 요거 하나 주자. 이거 하나 주자. 요거 섬은 놔두고. 성직자 투 컷. 오, 투 컷 많이 올라가네. 로열티 읽고 투 컷. 명예 있고 16로열티. 명예 읽고 16로열티. 우리가 건너갈 수 있으니까. 아, 이게 패치가 패치돼가지고. 자, 매우 숙련된 상인 호유정. 호유 안전도일의 외교력 25. 굿굿굿. 아,
브랜드 협상에서 기다리자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점수가 우리가 훨씬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주고 싶긴 한데 여기가 알짜인데. 뒤로 빠지고 너무 또 너무 세지는 것도 그렇지 않아? 여기 하나 주자. 어? 못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아까 한쪽 예 한쪽 먹혔으면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나? 못 건너갔는데요? 어? 뭐야? 그레이트 브리튼이야 웬? 어? 여기 있나보다 그레이트 브리튼 땅이. 우에스기가 아이누 멸망시켰구요. 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씨 안보이니까 볼 수가 있나. 영국애들이 있구만. 용 반란군. 여기 먹었고 요거 요기를 줄게요. 좋아하겠지 뭐. 원하지 않는데 싫어하는구나 니들이. 기다려보자 그러면. 아 이건 뭐야? 이거나 막죠 반란군. 폴란드가 은근히 까다롭네 식성이. 어 여기 먹었구요. 돈이나 좀 많이 있었으면 개종시키고 돈. 아 714 오케이. 노다지구나 노다지구나. 란상이 참파에게 점령당하고 있어. 서가하다 망했네요. 참파가 오히려 참파가 커지고 있어요. 노다지구나 노다. 자치도 안 올려도 되나요? 하나 그래도 올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반란도 좀 봅시다. 네 괜찮네요. 호병 190 192 어, 비싸다. 됐어. 요건 좀 대기하고 있다가 싸울 때 보내야겠다.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고요. 잉글랜드 애들이나 때려 뻗을까요? 건방진 자식들. 여기 어디 있나 본데? 네 여기 어디 있나 보네. 여진 이제는 합병 되겠습니다. 예, 페널티 많이 없어졌네요. 관계도 개선 미리 걸어놓을게요. 동시 합병하는 게 좀 편하겠죠? 스톡홀름 옆에 있는 섬? 원하지가 않는데. 아 이제 이거 하나 먹었구나. 이건 또 포메라니아가 먹었는데. 스톡홀름 옆에 있는 섬 이거? 이거 안 원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클램 있는 걸 원하겠죠. 이 섬이나 이 섬인데 여긴데 여기다든가 다 먹어버렸어. 28 때려잡고요. 반란군 우리가 막아줍시다. 깝깝하네. 깝깝하군요. 어 반란군 얘기 쎄? 반란군 자식들이 생보병이라. 오우 생보병이라 그래도 이겨나? 이기나? 오케이 굿굿굿. 생보병이 파워구만. 아 또 떴어? 아 이거 농민반란군이야 또? 불란덴 협상하지 웬만하면은. 20점인데 불란덴이랑 또 관계도 괜찮네요. 대체적으로 아 인력 2만 잃어버리는 거 너무 많은데. 대체적으로 좀 유럽 애들이 나랑 별로 안 싫어하는구나. 처음 보는 민족이라 그렇구나 애들이. 날 좋아하고 있어. 물탄도 날 좋아해.
울산도 나쁘지 않아. 1652년. 아 이거 어떡하지? 그냥 먹으면 싫어하겠죠? 당근. 강한 노력, 지역 수비 10. 이쪽이 왔나? 다 왔나요? 어, 폴란드 역까지 도와주러 왔는데, 아 너무 고맙다. 야, 진짜 영혼의, 넌 영혼의 친구구나, 폴란드. 역까지 날 도와주러 오다니. 혹시 찍어볼까요? 어디 있긴 한 것 같은데, 폴란드 저기 영국이 안 보인다. 아 영혼의 친구야 진짜 고맙다. 어떡하지? 너무 고마운데? 오우 야 이씨, 이 보답을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네. 아 이 브랜덴 때문에. 여기라도 폴란드가 점령하면 내가 먹을 텐데. 저 리투아니아 휴전은 아직 남았죠. 리투아니아 폴란드 동맹이야.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세빈 동치 상인 하나, 추가 상인 하나 받고요. 추가 상인을 USA 나왔어요. 추가 상인은 수집하다로 하는 것보단 이송 교육같이. 어디로 보낼까? 별로 없는데 교육 가치가. 일본에서 좀 빼먹을까요? 잠깐 빼먹자. 돈 받는 게 나으려나? 수송선 다섯 대가 여기까지 못 올 거예요. 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하자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깨져도 리투아니아 때문에 깨질 거야. 어쩔 수 없어. 고맙지만. 네, 고맙지만 어쩔 수 없어. 불러올게. 어차피 리투아니아 칠 때 또 깨질 거예요. 더 요구하고 싶긴 한데, 저 잉글랜드 못 빼나요? 안 빠지네. 시간을 끌어야겠다 그러면은. 시간을 끌고요. 어차피 리투아니아 54년이거든요. 2년만 더 끌게요. 2년만 더 끌고 리투아니아를 쳐야겠어. 폴란드가 또 리투아니아 금세 또 동맹 맺었어요. 어쩔 수가 없네. 아까 동맹 안 맞아 있었는데 맺어버려가지고. 2년만 더 끌다가 점수 100점 만들고 협상합시다. 내가 냉큼 다 먹어야지. 리투아니아 속국화가 214. 이번 다음 전쟁에 리투아니아 망하겠네요. 1652년. 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밀 맞추는 건 나쁘지 않죠. 밀란 크로아티아 반국가. 더 반국가 더 안 쌓이나 보다. 모스크 저기 오스만이 전쟁을 안 해가지고 코어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때려야 되는데. 19만. 오케이. 쳤다. 밀란이 오스만 전쟁 선포. 코올 전쟁인가? 코올 전쟁이다. 처벌 전쟁이다. 오케이. 서거 중인데 지금. 좋았어. 좋아. 그러면
모스크바엔 당연히 안 들어올 테고. 아, 조금 더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장 온다고 그랬죠. 역시 나 예언이 맞아. 어, 통일권 그래. 가서 싸우렴. 자, 사람들 세운 종교를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지역 불안정. 예, 지역 불안정에 올릴게요. 그 승만이 형이 너무 땅 너무 넓혔어. 조스변 능치. 자, 900포인트 군사 하나 찍고요. 학살의 대지 선의 대포 가능. 우리가 인력이 좀 남는데 포병을 좀 높지 비율 높인 병력을 하나 만들까요? 25연대짜리를 여기 하나 세팅. 테크 하나 올라가고요. 선의 대포. 자, 외교도 하나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외교, 오케이, 외교 하나 찍고요. 그리고 연대비용만 10% 좋아. 미리 뽑았으면 연대비용이 더. 이 연대 유지비인가요? 모병비용인가? 모병비용인 것 같죠? 찍고 뽑을 걸 그랬나? 괜찮아, 돈 많으니까. 됐고, 계정문 잃어버렸대요, 코리아에. 기다려. 한 달만, 아니 저기 1년만 더 기다려봐. 네, 12월. 정확히 1년 더. 어? 여기 다시 막고 있나요? 다시 들어가야겠네. 약탈이나 해야겠네. 어? 끝났다. 아, 여기 끝났네. 폴란드 줄 수 있겠다, 땅. 어? 뭐야? 리보니안이 먹었네? 아하, 협상을 리보니안 주는 걸로 돌려줬구나. 아이. 아이, 모스크바 병력 내려가는 거 봤어요. 아, 뭐야, 왜. 아, 얘 엿먹이는데? 브란덴이 폴란드를 엿먹이고 있어. 폴란드랑 브란덴이랑 사이가 나쁘겠다. 그렇지도 않네요. 예. 어, 폴란드도 콜? 아, 아니구나. 결승 중이란 뜻이군요. 괜히 놀랐네. 자, 밀란 62연대. 야, 많이 온다. 폴란드도 같이 걸렸죠? 그럼 어차피 리투아니아 전쟁 못 들어오겠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시간 끌자. 30년대 만들었고 잘 싸우는데. 이번 참에 모스크 오스만 병력이 좀 많이 깨지면 옥년 거절.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1년만, 죄송합니다. 1년만 버틸게요. 1년만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200 넘어갔죠. 오케이. 어, 이건 뭐였지 근데 방금? 아, 부대 모집할 수 있어? 어? 그러네? 속국에서도 부대를 모집할 수 있네요. 속국당에서도. 그러면 초반에 그 유목민 기병이 세잖아요. 일부러 유목민 땅에서 병력을 뽑아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유목민 부조 유목민 거 같은데. 스태퍼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초반에 일부러 유목민을 속국화한 다음에 유목민 거 기병을 써서 석 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모스크바 한번 찍어볼까? 그래도 들어온다 그러네. 놔둬.
어우 얘들 병력 좋게 사방이 뭐가 많냐. 이게 또 뭐야? 지방분권주의자? 아 합병 지금 전쟁 중이라 안 됩니다. 아차차차차 짜라짜라짜. 어 뭐야? 아 26년대 괜찮아. 우리 먹을 거 아니니까. 시간 12월 달만 조금만 더 버텨. 자 오스만 병력 좀 볼까요? 아 많이 줄었죠? 역전 인력이랑 역전 토탈 병력 좋았어. 플러스 11. 투카 늘코 중상주의 국가변정 2에 인력변정 만 10% 중상주의 1. 아 이거 또 끌리는데 리퓨즈 투 임포트 푸드. 아 5년이야? 5년 국가변정 2야? 너무 많다. 네 그냥 하나 투카 시당 중상주의 어쩔 수 없네요. 자 우리 경제 인플레이션 두 개만 감소. 전쟁 세금 아 하지 말자. 테크로 해야 되지. 다음 테크 유지비까지는 용병 예 요거까지 올려야 돼서 육군 소모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47%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들어가도 되는데 여진 거. 아 골드러시 아 인플레이션 너무 올라간다. 3,000원 건물 건설 잠깐만. 건물 건설하자. 강남 지역을 개발하자. 파라꾼을 만들어야지. 강남 파라꾼 돈이 많다 돈이 많아요. 네 900원만 남겨놓을게요. 국경 분쟁 아 폴란드 관계도 아니야 여기로 이시오. 페르시아 팀으로 페르시아 쪽에 클레임 킬슈 됐고 조금만 더 5개월만 있으면 돼요. 승만형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예 밀리는 분위기에요. 됐어. 어 뭐 왔다. 평화 제한 하나 빠졌고 이스트 페르시아였던 것 같은데요. 그레이트 브리튼도 뺄 수 있을까? 아 거의 다 빠집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점수도 얻어야 되니까 점수가 어차피 이 점수로 갖고 협상하면 안 되니까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고. 목량이 전쟁 선포 다음 얘 이제 빠지겠다. 통행권 누가 전쟁하지? 목량 거절. 자 병력 대기 시켜놓고 전쟁 준비 완료. 내가 러시아가 된 듯한 기분이 왠지 드는데 왠지 내가 러시아가 된 것 같아. 전 세계에 유교를 전파하러. 폴란드 빠졌고요. 아 폴란드가 자기가 먼저 빠졌네요. 이러면 되지 유지되는 거죠. 네. 공격에서. 아 그러면 싸워야겠다. 어쩔 수 없다. 끝났네. 예. 폴란드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좀 더 일찍 했으면 되는 건데 한 달 차이로 빠져버렸네. 알겠다. 불러오고. 아 브리튼 낮아졌어. 외교관 빨리. 외교기술 좋은 거 있나요? 없네 하필도. 빨리 와 빨리. 너무 느려. 아. 됐어. 아 나왔다 왔다. 화이트 피스 99점 됐어.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먼저 빠졌으니까 비겁한 놈들 먼저 빠졌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어디 협상합시다.